퍼시픽 리그와 마스터즈를 거치면서 저희가 진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테스트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많이 국제대회를 경험해봤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것만 한다면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.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,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큰 압박감은 사실 없는 상태고, 선수들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상태예요. 저희의 자신감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채워져 있어서. 챔피언스 때는 저희가 결정한 최상의 조합으로 챔피언스를 임할 거기 때문에. 저번 경기에서 저희를 이제 이겼다고 저희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. 한 10배 더 자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겨보십시오, 한번.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십시오. 저희가 이길 거니까, 어차피. 디아렉스라는 팀이 지금까지 계속 졸업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싶고요. 그냥 잘하면 되겠죠? 그냥 잘하고 싶어요.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꼭더 좋은 성적 내서. 이제 한 발자국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는 자신 있고, 이미 저희도 기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챔피언스 때는 반드시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고요. 무조건 우승입니다.